마지막 매치 남서쪽 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벤디타를 지나 엘 아제르 동쪽까지 지나가는 동선입니다. 결국에 이 마지막 매치의 중요성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PC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차가 끝나면 다음 주에 리셋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되어가는 어떤 그런 상금이 쌓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이 마지막 매치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모든 팀들에게 너무나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요. 스노우볼. 그렇죠.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이신 e스포츠가 뭐 3주 내내 자대를이란 보장도 없고 또 그런 움직임들을 다른 팀들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돈으로 압살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예, 머니 게임이에요, 머니 게임. 네. 아, 아주 머니 게임 핫하거든요. 핫했었죠. 네. 자, 그만큼 선수들에게도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입니다. 바로 상금이에요. 이번 마지막 매치에 걸려 있는 상금 14,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0달러가 될 수도 있고 14,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매치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물론 GPS 기블리는 워낙 킬 포인트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네. 최상위권에 올라갈 수는 있어. 1위는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4AM도 사실 60킬을 장전해놓은 네. 상태라서 네. 제가 봤을 때 1치킨 먹잖아요. 네. 2위 4AM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AM 60킬인데 치킨 못 먹고 상금 못 받으면 진짜 열받습니다. 화나요. 네. 그러니까 화가 해결이 안 되고 이번 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2주차에 폭발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화가 지금 네.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첫 번째 매치, 오늘 첫 번째 매치 14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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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등이거든요. 네. 전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4AM이. 하지만 화는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를 풀어야 돼요. 치킨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매치 선수들이 모두 낙하했습니다. 이거 지붕에서 스크스 먹었어요? 헐크? 낙하산! 네. 네. 일단은 그래도 AR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인가요? 자, 조끼 먹을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바로 네. 빠져나갔어요. 아, 근데 오프로드 쪽으로 달아나는 거 조심! 예예, 그 위쪽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아, 스코프가 없죠? 용용 죽겠지. 레드다도 없고 2배율도 없고 3배율도 없고 4배율도 없고 6배율도 안 달렸네요. 아, 그럼요. 그럼 뭐 살아 돌아가는 거죠. 아, 근데 임팔라 자기장입니다. 남는 선수의 그 위치가 좀 오, 창고 라인이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헐크. 자, 서울 선수가 PWS 이스트 아시아 평균 킬이 1.6, 전체 4위였고요. 평균 데미지가 이스트 아시아의 1위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나와가 힘내주길 바랬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이거 라니오 알고 있는데요. 헐크 한번! 예, 스크스가 있기 때문에 스크스 광클로! 아, 뒤쪽에서 다 다가오거든요. 결국엔 좀 AR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먹는 위치 자체가 약간 카이신이 에어 싸는 구도라서 헐크 선수가 안심을 했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자, T1도 이번 1주차 뭐 아직 경기 끝난 건 아니지만 숙제가 정말 많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해결해야지만 남아있는 2, 3주차 때 상금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8위 안에 결국에 들지 못하고 이번 주를 마무리하게 되면 정말 상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주차, 3주차 마음이 조금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급한 팀은 또 있습니다. 사인 스쿼드가 유지됐지만 직전 매치에서 치킨을 가져가지 못했던 아프리카 프릭스예요. 네. 근데 뭐 이제 팔각전 1, 2층 나눠 먹고 있었기도 했고 또 들어오는 위치 자체가 너무나도 뻔해서 사실 아프리카 프릭스가 뚫어 가기에는 4명이었어도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돌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매치에 치킨 가져가게 된다면 상금권까지 갈 수 있을 만큼 포인트를 확보해 놓은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현재 48킬.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는 이번 주차가 정말 좀 아쉬운 그런 주차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치킨의 바로 그 고소한 향기를 계속해서 좀 맡았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먹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네. 아, 이게 제일 짜증나요. 냄새만 나니까. 맞습니다. 2등 두 번, 3등 한 번, 4등 한 번, 5등 한 번. 5등 두 번입니다. 진짜 코앞까지 배달이 왔었었는데. 죄송합니다. 옆집이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반복하지 않은 건 2주차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헤드샷 다미지에 대한 그 순위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렌바가 계속해서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탱크 선수의 경기력도 많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결정적인 치킨을 먹는 그런 장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중국 팀들에게 거의 집중 공략 당하듯이 에랑겔에서는 둘러싸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좀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재희 선수에 대한 감도라든지 전체적인 데미지 분포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가슴 쪽에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헤드 쪽에는 512의 데미지를 네. 넣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네. 브릭스 48킬! 땅이 그래도 단단한 편이에요. 네. 1치킨만 먹게 되면 곧바로 올라설 수 있어요. 매드클랜이 48킬에 1치킨이기 때문에 여기서 킬포인트 먹고 치킨 동률을 만들게 된다면 킬포인트 우위를 통해서 몇천 달러라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진짜 경기 잘 풀어가면 3위권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3위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상 좀 다 나와도 2킬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치킨을 가져가기만 한다면 아프리카 프릭스도 정말 이번 주차의 어떤 고생에 대한 보상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2등이 14,000달러고요. 네. 3등이 10,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8등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2등, 3등 노리는 그런 싸움에 계속해서 도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요. 일단은 진짜 이 4등이 이제 8,000달러니까 좀 4등 안쪽에는 좀 들어놓는 것이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8등은 3,000달러. 그래서 9등은 상금이 없어요. 9등은 상금이 없습니다. 근데 게임 포에버 형이 17킬 1치킨이거든요. 진짜 영양가 없는 약간 좀 병아리 같은 닭이 아닌가. 1호 네. 1호죠 진짜. 예. 그 후수로 치면 예. 그 1호 닭은 뭐 예. 거의 병아리랑 차이가 없겠네요. 그 존재하는지 네. 모르겠지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3킬 치킨이었기 때문에 작긴 작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모스트 치킨들이 그래서 킬 포인트를 쌓아가는 그 어떤 과정 자체도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독식하기가 워낙 또 선수들의 경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요. 란런을 노려보고 있는 대바입니다. 란런 기절시켰고요. 바로 이핸드 선수가 멀리서 확킬까지 냈습니다. 자, 일단 추가 파밍까지도 할 수 있을 상황이고요. 매드클랜도 중요합니다. 49킬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0치킨 팀들 그리고 킬포인트가 적은 팀들이 1치킨을 먹게 됐을 때 저 1킬 1킬 하나가 몇천 달러 차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럼요. 기준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렌바가 지금 보급 상자까지 확보한 상황이죠. 네, 기블리도 사실 이제 현재 1치킨 68킬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위에 랭크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1치킨을 보유하고 있는 팀들이 8팀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8팀 중에 치킨 팀이 나오게 된다면 2위의 자리를 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라서 좀 끝까지 기블리도 어떻게든 치킨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그렇죠. 2등 방어전이에요. 2등과 3등은 4,000달러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AUG도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보급 아이템이죠. 중국 선수들은 무조건 먹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장비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2등 유지하는 데 좀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스피어 선수가 나머지 장비를 좀 확보하러 갑니다. AUG. 네. 어쨌든 PGC로 갈 수 있는 포인트마저도 멀리 보면 걸려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이 싸움에서 무조건 8등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우리가 상금 누적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을 모든 선수들이 품어야 됩니다. 그럼요. 꿈의 무대거든요. 꿈의 무대. 네. AUG를 얻고 미라도를 제물로. 아, 지금 바다의 용왕님에게 제물을 바쳤네요. 용왕님은 면허도 없는데. 아, 이게 사고차는 좀 탈 수가 있어도 침수차는 타기 진짜 애매하거든요. 아, 경험담인가요? 아, 경험은 아니지만. 미라도. 예. 미라도가 꼬르륵 꼬르륵 침수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렌바 두고 보자 하면서. 네. 네. 필요할 때 안 나타주마. 네. 안 나타나주마. 자, 비 선수가 임팔라 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패트릭 포로드. 네. 사실 여기에서 이제 기싸움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네. 네. 보이엠도 정말 이제 좀 순한 플레이를 이 마지막 매치는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정말 치킨을 가져가야지만 지금껏 쌓아놨던 60킬 이거는 이제 다른 차. 아니 근데 이것도 미라도의 그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죠. 허리가 길어서 슬픈 탈 것이요. 네. 두 대를 해 먹었어요. 와. 아, 이게
이런 거 이거 값어치를 이 정도면은 지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은 원래 선물 같은 느낌인데 이러면 네. 기블리는 약간 산 느낌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땅의 신, 산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는데 네. 그 제물의 결과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지금 2등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기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바친 걸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다른 차 구해야죠, 뭐. 네. 또 미라도. 미라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네, 경사가 있다 보니까 뭐 구를 수도 있고 뒤집어 버리면은 이제 소생을 못 시키기 때문에. 자,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팀들이 서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엔터포스 36가 이 북쪽으로 크게 돌아주고 있고요. 매드클랜의 래시가 등반하고 있습니다. 매드도 이제 그 해안가 라인을 잠가주면서 뭐 어느 쪽으로 자기장이 나오던 간에 뭐 그 아래쪽 위쪽에 대한 시야를 좀 계속해서 좀 따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유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기블리도 현재 좀 본인들 쪽에 다른 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남쪽에 다나와이 스포츠 특유의 본인들의 타이밍에 이동하고 있는데요. 북쪽으로 갑니다. 자, 이러면 담원기아는 위쪽으로 좀 합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로키 선수가 있는 쪽으로 가야 나중에 이제 정크야드 쪽으로 향할 수 있는 그 골짜기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옮기고 있죠, 담원기아. 바로 빠져나가고요. 자, 그리고 다나와이 스포츠 선수들도 북상하는데 젠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크야드 오른쪽에 주점을 먹고 있는 4AM이 마지막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도로 건너가고 그 아래쪽에 골짜기 싸움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보유했기 때문에 60킬을 갖고 있는 4AM이 드디어 한 마리를 튀기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60킬이기 때문에 0치킨이잖아요. 14,000달러의 상금을 가져가느냐 0달러로 네. 1주차가 마무리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60마리 정도 튀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름을 다 때려박았는데 자, 쩐난 잡히기 직전. 오, 샤오베이가 기절이에요. 바로 와킬. 자, GX가 17K밍을 네. 박살냈는데요. 17K밍도 아! 킬포인트가 50이기 때문에 아, 닐고스트 당당차! 진짜 고스트가 돼버렸어요. 유령이 되어 사라집니다. 고스트 라이더! 당신은 당신의 차에 치였습니다. 아하,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렇죠. 아, 이게 참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아, 이게 17K밍이 좀 이렇게 교전을 굉장히 오늘 좀 많이 치르고 있는데 그걸 좀 깔끔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각 섬광을 날려주고 고각을 뿌려보지만 자, 솔직히 위험합니다. 이거 봐요. 와, 이거 부여우 선수가 헤드에 정확히 두 발 맞추면서 잡아줘야죠. 점프로 때릴 수도 있죠. GX 이렇게 1주차 12개의 매치를 모두 마무리 지었고 네. 17게이밍도 53킬이었어요. 가능성이 있었단 그럼요. 말이죠. 그런데 그 입 안으로 들어가는 네. 치킨들, 상금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이거는 GX가 완전 뺏었어요. 네. 그 17게이밍이 손에 쥐고는 있었는데 네. 이제 먹을지 말지는 이제 좀 미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뺏었습니다. 맞습니다. 기회조차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GX는 뭐 1치킨을 먹었어도 킬포인트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8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었거든요. 그럼요. 천체 지변을 좀 만난 것 같아요, 17게이밍. 그리고 임팔라 주변에 좀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젠지, GFY, 매드클랜, 카이신 e스포츠까지. 네, 그렇죠. 이게 젠지 입장에서도 마지막 매치 뭐 단순히 뭐 8위 안에 들고도 중요하지만 16위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정말 좀 선수로서 이 자존심도 좀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그럼요. 최선을 다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린다면 좋을 것 같아요. PGIS 준우승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 뭐 팬분들에게도 뭐 절대 원하지 않을 결과입니다. 젠지 입장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의 1주차 분명히 거둬야겠고요. 자, 그리고 GFI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북쪽에서는 아주 천천히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엔터포스 36입니다. 네, 어쨌든 2021년도 출발이 젠지가 괜찮았었는데 그럼요. PGIS 최종 3위를 기록하면서 3위였군요. 네, 네 그래서 상금도 잘 쌓아놨었고 이제 네네. 뭐 PCS4 이제 정말 희망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첫 주차는 좀 안 풀렸습니다. 네. 두 번째 주차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치킨을 먹으면서 집중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희망찬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죠. 자기장 바뀌는 타이밍에 도로 쪽으로 두 명의 인원을 좀 배분하면서 그 해안가 라인 왕관집 쪽에서 스타트하는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날카로운 동선이 나왔어요.
자 일단 이엔드를 잡아내면서 젠지가 어느 정도 타격을 줬고요. 다나와이 스포츠가 젠지가 있었던 그 자리를 또 확보합니다. 네, 임팔라 파이프라인으로 불리는 지역이죠. 사실 저쪽에 서클이 계속 잡히는 경우는 거의 좀 희박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주스 기분이도 힘을 합치고 있는 타이밍인데 이노닉스의 샷 매섭게 들어가죠. 자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게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미라도가 이게 이쪽 지역이 참 운전하기가 예. 여기가 또 빈면이라서 좀 힘들긴 합니다 운행이. 자 근데 굉장히 위험했었던 대바 그래도 안전한 구역에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장 중앙 쪽에 담원기와 GPS 기블리 다나와 그리고 젠지까지 좀 굉장히 좋은 요지를 좀 확보하면서 일단은 이번 매치 한국 팀들이 좀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갓부이 탱크 기절시켰어요. 자, 킬 포인트 또 올릴 수 있나요 갓부이? 자 그리고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고요. 17게이밍 위험합니다. 17게이밍 수지오와 쇼우. 아 일단 해우소 앞쪽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좀 인원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도 북서쪽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는 좀 계속해서 이 앞쪽의 골짜기들을 좀 이용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수주 기절. 아 진짜 카이시는 끝까지 킬 포인트 획득을 하면서 많은 팀들에게 압박을 좀 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이신 e스포츠가 첫 주차에 그 어떤 주인공이 됐었고 네네. 이제 뭐 약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경쟁자를 8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경쟁자를 네. 미리 싹을 잘라놓는 플레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보이 해설이 제일 좋아하는 경쟁자를 직접 제거. 가능성 네. 자체를 좀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롱런이니까 아, 이 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팀 우리 따라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팀인데 그럼 집중 견제를 해야죠. 그리고 또 때마침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 다나와라서 그렇죠. 다나와도 굉장히 좀 견제되는 팀이에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자 엔터포스 36도 지금 자리를 잘 잡아두곤 있습니다. 아 패트릭 코로드의 게리 선수가 잡히게 되네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갈비뼈 능선처럼 빼곡한 골짜기 싸움이 정말 진기할 것이고 아래쪽으로 쏠리면 파이프라인이 흥미로워집니다. 북으로 가네요. 네. 잘 안 잡히네요. 포에임 왔어요. 아 왔나요? 네 포에임 이거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주점 영역이 완벽히 구비가 됐었고 여기만 잘 지켜내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14,000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4AM 62킬이에요. 자, 지금 기블리보다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카이신 e스포츠와 킬포인트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 골짜기 지역은 또 서로 간의 교전도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형이라서 만약 여기서 치킨을 획득하는 팀은 그 킬포인트까지도 굉장히 많이 가져갈 확률이 또 높은 지형이고요. 그렇죠. 카이신 e스포츠가 결국 자리를 바꿉니다. 네, 17게임이 혼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자, 수류탄 장전하고 있는 쇼우. 자, 부드럽게. 그렇죠. 이카리가 이동하죠. 자, 진짜 찔러가는 타이밍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위험해요. 이카리 나가서 그 매드맥스인가요? 네, 그래도 3분매를 잘했는데 마지막 한 명은 낚시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아프리카. 바로. 자, 아프리카 프릭스도 그래도 조심해야죠. 근데 이거는 스킬이 마무리 치습니다. 네, 유렌 선수를 치는 줄 알았어요, 전. 네. 자, 아카드가 그래도 이거 카이신 e스포츠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기동력을 빼앗아 옵니다. 그렇죠. 이제 선수가 봐주고 앞쪽에서 수류탄 던지면은 뭐 이거 사실상 좀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카드가 그래서 뒤쪽에 그 어모 사격을 이용해서 완벽히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수류탄 날아갑니다만 조금 짧았고요. 네, 강렬하게 하나 더. 자 한시아가 다가와요. 자 카드 화염병 있습니다. 한시아의 네, 소류탄. 여기서 한시아 선수도 하나 던져주고. 자. 아 다가옵니다. 소류탄. 화염병. 불 붙었고요. 연막탄이군요. 예. 자 유런을 살리긴 쉬워 보이진 않고요. 아카드 체력 15. 뒤쪽에서 수류탄이 있는 인원이 와서 좀 던져준다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거 손쉽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수류탄 아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현재 지금 창고 쪽에 위치하고 있는 GFY도 이런 타이밍에 좀 과감하게 무언가 만드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른 팀들이 교전을 하고 있을 때 결국에 지금 본인들이 자기장 완전 바깥쪽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플레이적인 메이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오케이. 너희들 싸우고 있구나. 우리 자리 만들 수 있는 시간 생겼네.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GFY 뒤쪽에 있던 EMTech이 먼저 그 사이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GFY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아, 이거 템포를 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GFY고요. 그렇습니다. EJ도 좀 위험한 상태 아닌가요? 아, 과파이브 기절. 이거 북쪽에는 4AM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골짜기 안쪽에 없다는 거 4AM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주점을 애초에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안쪽에 뭐 차량을 타고 들어온 인원들 소리로 다 체크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없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자, 살루트가 잡혔습니다. 아, GFY도 타격을 좀 받죠. 네, 아, 근데 자기장이 일단 완전 그 최남단으로 좀 한번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원기아도 방어에 용이한 지역을 먹고 있지만 이게 포에임이 그 골짜기 사이로 내려오게 된다면 담원기아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네. 결국 내려오기 시작하는 4AM이고요. 패트릭 코드로드의 수류탄, 엑슬레프티. 어휴, 바위가 막아줬어요. 그리고 하나 더. 화염병까지 날아옵니다. 자, 버티고 EJ가 기절당하면 여기서 아프리카 프릭스 끝날 수 있어요. 네. 자, 시야를 좀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엔터포스 36가 젠지 쪽으로 붙어 봤지만 수비를 해내는 젠지입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부수적인 피해가 있죠. 이노닉스 화킬. 이제 빈 선수가 이제 그 임팔라 쪽에서 혼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정확히 캐치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죠. 네. 자, 4AM이 패트릭 코로드를 때려주게 된다면 이재인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엑슬레프트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 그런데 또 멀티서클 게이밍이 4AM 쪽으로 붙어주고 있고 아수라가 기절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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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재인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러면 인서클 더 들어갈 수 있죠, 아프리카 프릭스. 그렇죠, 바로 지금 좀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능선 단차를 좀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서 4AM과 멀티서클 게이밍이 결국에는 좀 필연적으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 나와도 킬 포인트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멀티서클 게이밍이 지금 50킬로 동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치킨을 만들면서 치킨 우위로 2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계속된 전투를 통해서 뭐 치킨을 먹지 못한 팀들이 1치킨을 얻어내면서 킬 포인트 싸움으로 갈지 그게 좀 관건이에요. 자, 그리고 GPS 기블리 입장에서 현재 68킬인데 1치킨 팀에게 치킨을 뺏기게 된다면 2위 상금 14,000달러가 아닌 3위 혹은 4위의 상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자, 젠지도 끝까지 한번 집중력 한번 발휘해줘야죠. 그렇죠. 속도 놓치지 않고 올라갑니다. 네,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서 위쪽 그 능선 쪽 지금 매드클랜과 MCG가 있는 그 자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박 아웃. 자, 그래서 멀티서클 게이밍이 킬포인트 계속 올리면서 순위권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3위 10,000달러입니다. 10,000달러. 네. 2위가 14,000달러라서 4,000달러 차이 나요. 자, 에스더까지 전진. 자, 서머 쪽으로 샷이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이거 젠지가 좀 뚫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위쪽에 보에임한테도 샷까지 약간은 나와요. 수라이. 에스더 기절. 아, MCG의 반격이 좀 굉장히 매서워서 이게 젠지가 뚫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서머 코앞에 비용 마무리됐습니다. 자, 4AM이 이러면은 젠지에게 땡큐 하면서 어시스트 땡큐 하면서 전력도 줄여주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4AM 계속 내려가긴 해야 됩니다. 네, 4AM 지금 64킬이에요. 기블리도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2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사실 GFY도요, 네, 풀스쿼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킬포인트는 부족하지만 1치킨을 더 획득하게 된다면 단숨에 2위까지도 충분히 그럼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0달러에서 14,000달러 될 수 있습니다, GFY. 그렇습니다. 정말 인고의 시간 동안 참아오면서 어떤 뭐 킬포인트 못 올리면서 약간 공격력 부족한 팀 아니냐 약간 놀림거리가 될 수 있었지만 2치킨 먹으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리고 현재 담원기아가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다수의 킬포인트와 함께 치킨을 가져가면 3위 자리까지도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아, 전력이 부족해서 이거 아프리카 프릭스가 완력으로 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고가로 수류탄 아카드 마무리가 됐고요. 한시아와 EJ가 임팩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EJ 기절!
아 이게 위쪽에 이 포탑 각을 좀 이용해서 그쪽에서 내려찍으려는 움직임이었는데 포탑이 자, 포이... 먼저 잡혔어요. 예, 포임도 옵니다. 네. 자, 셔우 선수가 GFI 계속해서 뒤쪽에서 때려주면서 급습 성공했거든요. 아, 이렇게 과감하게 오나요? 자, 4AM 승부수 날렸어요. 무조건 치킨이 필요한 4AM인데. 자, 킬 포인트는 많은 데가 아, 0 V 기절. 예, 킬 포인트는 많은 데가 0 치킨이라고. 네. 어,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여기서 막아서 나요, 이게택. 아 이거 포엠 샤오르까지 잡혔고요. 아 이게 윤종이 혼자 남아서 이거 포엠이 한번 만들어내나 했거든요. 네. 자 연마가 쪽에서 계속 자, 버텨주고 있습니다. 한시아도 돌았습니다. 아 와, 근데 와, 와 진짜 에임 돌아가는 속도 보세요. 사운드 듣고 반응하는 속도가 진짜 예술이네요. 자 이거 윤종 정리를 할 수 있나요? 자 근데 포엠도 위급합니다. 오 포레버. 자 근데 와. 킬 포인트 아무리 뽑아도 네. 지금 치킨 못 먹으면 포엠 10등이에요. 그렇죠. 70킬하고 빵원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네, 그... 최고의 여포팀 등극할 와... 수 있겠지만 상처뿐인 영광. 아, 아 여포팀이면 뭐합니까? 뭐 여보게 상금을 포기하겠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삼, 네. 삼계탕 먹는데 국물만 들이키고 그럼요. 있어요. 물배 채우면 안 되잖아요. 어, 게임즈 포에버 영도 여기서 포에임에게 무너졌습니다. 자, 둘러싸고 있고. 오, 프레버. 자, 연막탄 계속 의지하면서 EMTEC 버티고 있거든요. 화염병 던져요, 갓부이. 예, 이거 수류탄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쪽 기절. 해븐도 위험합니다. 이거 꺼지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EMTEC? 어, 해븐도, 해븐도. 아 그리고 그 나오면서 이거 좀 잡아내기가 너무나 쉽지 않거든요. 하나 더,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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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이산, 성장이산. 포레버의 화염병 들어갔고요. 저 4AM 진짜 분노 폭발하고 네. 있어요. 4AM 70킬 도달했어요. 자 이래도 치킨 못 먹으면 빵원이에요. 두등 1 치킨 18킬 먹은 게임 포레버 형보다 못한 겁니다. 그럼요, 72킬이네요. 이거는 진짜 치킨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고생을 너무 했어요. 12경기에 72킬이면 평균 6킬이거든요, 매치당.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방금 이 혼전 상황 속에서도 뭐 EMTEC만 단순히 뚫어낸 게 아니라 아프리카 프리스, 게임스 포레버 형까지 오고서 난리가 났었는데 네. 와, 그 와중에 3명을 살려냈다라는 것 자체가 교전력만큼은 진짜 이 팀이 미친 그런 팀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열받았어요. 이제 대신에 4AM이 이런 난전구도에서 약점을 보이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난전구도가 되면 혼자 남은 인원을 체크를 잘 못해요. 어... 그래서 셔우 선수의 위치 체크 못하면 4AM의 치킨의 꿈 날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기블리가 4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기블리 지금 킬포인트 4AM에게 밀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렉스의 투척무기 기블리 쪽으로 날아갑니다. 데미지 좀 받았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아 기블리도 헤더 비절이에요. 기블리도 위급한데요. 카나와를 좀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다몬기아 쪽에서 사격각이 좀 열리는 상황. 아 지금 그리고 4AM 샤우 선수 놓쳤어요. 오 네. 오 근데 갑부이 선수가 언덕을 넘어서 일단은 가고는 있거든요. 아니 근데 뒤쪽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와 하위 근데 뒤쪽 매복 중. 자 이거 어 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기절 당했어요. 그럼 따고가 해줘야죠. 큰형님 갑부이 갑부이. 야 살리러 가야죠. 살리러 가야 돼요. 차 타고 빨리 살리러 가야 돼요. 다몬기아가 오케이 네.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포이 아, 잡으러 가요. 야 가나와 탈락. 자 네. 기분이 70킬 도달. 네. 그리고 다몬기아 갑부이 마무리됐어요. 영 치킨 73 영 치킨 73킬 12 상금 빵원. 와 이건 진짜 야 4AM. 자 다몬기아 중요합니다. 전력 유지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킬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1치킨만 먹게 된다면 패트릭 코로드 1치킨 31킬 젖히고 EMTEC 스톰엑스도 젖힐 수 있고 236도 젖힐 수 있고 자 6등까지 가요. 그렇죠. 자 현재 다몬기아 45킬 킬포인트 최대한 많이 끌어당긴다면 5위까지 4위. 예 5위, 4위까지 가능하네요. 네, 4위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네,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 잡아야 되는데 최소한 8등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 자체는 깔렸어요. 여기서 마침표를 찍느냐 못 찍느냐에 따라서 상금 8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와, 근데 자기장도 한번 도와줬거든요, 다몬기아. 네, 각을 굉장히 크게 벌렸습니다. 자, 기블리는 멀티서클 게이밍에게 치킨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2등은 확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명밖에 안 남았고 또 인서클 진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멀티서클 게임이 정말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기블리와 다몬기아의 싸움이 될 텐데 다몬기아는 치킨이 없고 기블리는 한 마리 먹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담원기아 치킨 가져가면 패트릭 호로든 상금 영원이 되는 겁니다. 0달러. 그렇습니다. 아, 현재 자기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블리가 과연 어떤 플레이로 지금 이 난관을 좀 헤쳐나갈지가 너무나 좀 궁금해집니다. 자, 언더가 고지대에서 바라봐주고 있고요. 자, 기블리 생각해야죠. 어? 멀티서클 게이밍 1치킨 먹은 팀이잖아. 그리고 킬포인트 또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 2치킨 먹게 되면 상황이 이상해진다. 그러면 멀티서클 게이밍 잡아야죠. 담원기아를 잡게 되면은 그렇죠! 어, 링도 너. 기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딩으로 이 왼쪽을 좀 공략한다면? 자, 이 치킨 가능성 없애버려야 돼요. 네. 멀티서클 게이밍 정리하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언더 기절. 자, 오히려 그냥 내가 먹으면 되지. 무슨 견제야. 자, 성장이 계속 쏴주고는 있는데 기절시키지 못했어요. 자, 로키 선수의 위치를 빠르게 체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어, 이거 실내 보이지 로키? 않았나요? 자, 사운드! 로키! 로키! 아! 로키 화킬. 이러면 멀티서클 게임이 인서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지금 자기장 안쪽에 일단 들어오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멀티서클 게임이 기블리 생각해야 돼요! 네. 이 치킨 먹으면은 본인이 2등이 아니게 돼요! 그럼요! 4,000달러 차이 납니다! 자, 타겟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확실히 먹거나 멀티서클 게이밍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거나. 자, 이거 두 명이서도 또 세 명 충분히 상대할 만 하거든요. 자, 자, 생각 잘해야 돼요. 담원기아는 치킨이 없고 어쨌든 우리 역전 못하는 상황에서 멀티서클 게이밍 정리해야 됩니다. 아, 이거 GPS 기빌리가 그렇죠! 견제 날렸었어요. 그렇죠. 두 팀 모두에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치킨 먹으면 된다 그런 자신감이지만 어쨌든 선타겟은 멀티서클 게이밍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남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 치킨 우리가 시키겠다. 담원기아 0치킨으로 1조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러면 패트릭 포로드 상금 확보. 렘바가 렘바가! 오와! 렘바! 렘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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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어, 그리고 이거 여기서 안 보이나요? 이거! 그래도 나오는 위치 다 알고 있거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 치킨 되면은! 네! 난리 나요 이거! 살리지 말고 링두 선수도 교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욕! 여기서! 피키 피키! 와! 실패! 결국에 이 치킨 TV 기블리가 되면서